바로 써먹는 영어 미니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우리는 수많은 어휘들을 습득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물, 사람, 상황 등을 만나게 되는데요. 이럴 때 한국어로는 형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영어에도 형언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역시 존재하는데요. 오늘은 이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준비한 표현은 두 가지입니다. 먼저, hard to describe입니다. 이 표현은 전혀 어렵지 않은 게 그냥 직역을 하셔도 설명하기 힘든이라는 뜻이 됩니다. 그런데 두 번째 표현인 defy description은 조금 생소하게 생각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. 그 이유는 defy가 갖고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. 우리가 defy라는 동사를 떠올렸을 때 가장 일반적인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권위, 법률, 규칙 등에 반항하다입니다. 이렇듯 defy는 어떠한 대상에 대해 거부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동사이죠. 따라서 이 동사에는 설명하고 묘사하고 믿는 것 등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defy의 뜻을 살펴보고 나니 defy description이 좀 더 쉽게 다가오시죠? defy description은 형언할 수 없다, 즉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예문 살펴보겠습니다. The flavor of the chocolate defies description. 초콜릿의 맛은 형언할 수가 없다. It's hard to describe the feelings of finding this book. 이 책을 발견한 기분은 설명하기 힘들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영상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.